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제 영상들에서 몇 번의 요청이 있었던 컨텐츠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플래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게 뭐인지 정도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여건상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제 카메라 메인 바디인 소니 알파7 마크3 그 다음에 플래시는 여기 있는 고독스 TT685S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작 방법은 기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바디와 장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금 응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이제 무선으로 사용을 하는 그 무선 동조는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직접적으로 이 플래시를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촬영을 할 때 빛이 부족한 경우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촬영을 하게 될 때 역광이나 바깥의 배경 빛이 너무 강해서 인물 사진이나 피사체를 찍을 때 피사체의 빛이 부족한 경우,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빛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빛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바디에서의 상황과 플래시에서의 상황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카메라 바디 내부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플래시를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 오토로 플래시를 설정하는 기능, 고속동조 혹은 후막동조, 저속동조 등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각 기능 등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고속동조를 포함한 모든 플래시 촬영은 카메라 바디의 세팅값 자체를 오토로 두시고 촬영을 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모드를 사용해서 조리개부터 셔터 스피드, ISO까지 모든 세팅값을 내 의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정 노출을 맞춰서 세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 플래시에 대한 방향을 조절하는 게 맞는 플래시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오토 모드나 A 모드 혹은 S 모드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사진의 느낌을 내기 어렵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고속동조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한강에서 역광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 즉 상단에 보시면 그 영상의 링크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동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시로 드려드렸었던 역광 촬영 같은 경우에는 배경의 노출을, 적정 노출을 배경에 맞춰야 되는 촬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사체는 어둡고 실루엣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사체의 빛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밝기를, 노출차를 줄이고 피사체를 밝게 배경까지도 퀄리티를 살리는 방법을 사용을 할 때 보통 고속동조를 많이 촬영을 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를 때, 그러니까 160분의 1초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결과물을 봤을 때 조명을 고속동조가 아닌 일반 동조 촬영을 하게 되면 플리커처럼 빛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셔터가 닫혀서 어두운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 고속동조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셔터 스피드가 높은 상황에서도 빛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노출차를 줄이거나 부족한 빛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바로 저속동조입니다. 저속동조를 어떤 때 사용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야간의 풍경 사진이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가 없는 촬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저속이죠. 속도가 느린 경우에 사용하는 플래시 방법입니다.
삼각대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장노출로에서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길게 잡아주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속동조 모드를 하고 삼각대를 세우고서 조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경에서부터 가까운 피사체까지 빛이 고르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촬영 방식입니다. 다만 저속동조를 사용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피사체가 있거나 움직이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 아무래도 장노출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고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선막동조와 후막동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메라 셔터는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셔터가 선막과 후막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선막동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막, 선막이 열릴 때 플래시가 발광을 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 후막 동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막이 닫히는, 후막이 닫히는 순간에 플래시가 발광을 하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길게 잡아서 궤적이 담기는 사진을 촬영했을 때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선막 동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운동성이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는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피사체 자체가 유체 이탈을 한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운동성의 반대 방향으로 궤적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건 바로 후막 동조입니다. 후막 동조는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이 닫히는 순간에 플래시가 발광을 하는 방법인데요. 궤적이나 아무래도 길게 사진을 찍었을 때 피사체의 뒤쪽 운동 방향 그대로의 궤적이 담기게 됩니다. 야간에 촬영을 했을 때 다양한 기법이 있겠지만 저는 인물 촬영을 할 때 개인적으로 후막동조 기법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장노출을 하는 저속동조보다는 고속동조 혹은 후막동조로 아무래도 야간에 촬영을 하실 때 피사체가 있다면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플래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인 TTL 그리고 수동인 매뉴얼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TTL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카메라에서 기능을 설정해주고 세팅값을 잡았을 때 피사체와의 거리를 플래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미리수에 맞게 변화하면서 오토로 발광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촬영 혹은 웨딩 촬영처럼 내가 이 세팅값을 바로바로 조정하기가 힘든 빠른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CTL 촬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순발력 있는 촬영 혹은 난이도가 낮은 촬영을 할 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이 플래시의 광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치 않은 노출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노출 과다가 되거나 노출이 언더로 나와서 부족한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뉴얼입니다. 카메라처럼 이 플래시도 모든 것을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단렌즈가 아니라 줌렌즈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각대에 맞게 그 화각에 맞는 세팅값을 이 플래시에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광량까지도 매뉴얼로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광량, 적정 노출량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불편한 점은 한 걸음만 이동을 하고 내가 이동을 하는 거에 따라 계속 세팅값을 바꿔줘야 하고 혹은 빠르게 촬영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변경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피드한 촬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제 사진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한강에서 촬영을 했었던 샘플 사진입니다. 고속동조에 대한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 사진의 세팅값 같은 경우에는 250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는 7.1 그다음에 ISO는 100으로 놓고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 조리개 수치가 높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요. 그 말은 곧 뒤에 있는 배경 자체에 노출을 두고 적정 노출을 맞추고 촬영을 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부속 동조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에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할 때 부족한 빛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야간에 야외에서 선막 동조를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세팅값은 옆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를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속 동조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선막을 사용했지만 빛이 밸런스 있게 어색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후막 동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촬영 방법인데 뒤에 보시면 빛의 잔상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빛은 움직이고 있지만 피사체는 고정되고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후막 동조 촬영의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잔상들은 그대로 담아내지만 맨 마지막에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만큼은 선명하게 나와서 되게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후막 동조를 이용하면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플래시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만 촬영을 했을 때도 모든 환경에 따라서 세팅값이 변화하고 다양한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부속 동조 혹은 선막 후막 동조, 저속 동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적정한 노출값, 세팅값을 미리 잡아두고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항상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플래시에 대한 간단한 강좌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ould fit into my life.